오늘 말씀 이사야서 21장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표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며 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질밥을 넣어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하느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라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21장 말씀은 이사야서 13장에 이미 바벨론에 받을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또 바벨론에게 이르는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서 13장에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또 21장에 또 말을 하느냐. 그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키이기도 합니다. 왜 또 하셨느냐. 진실로 진실로 그 일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임하게 되어지는 재앙이 아라비아에 임한 재앙 또 두마에 임한 재앙의 경고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해변 광야로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는 바닷가에 산다 이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 바닷가라는 이야기는 바다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바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는 것을 의지하여서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닷가에 성을 쌓고 거기서 사는 해변가에 있는 자들. 그런데 해변가에 집을 짓고 도시를 짓고 살면서 또한 해변 광야다. 바닷가이면서도 또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닷가에 사막에 도시를 세우고 사는 자들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바닷물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바다가 그들의 힘이 되어지고 그들의 의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다 이 말입니다. 자, 사막은 어떤 사막이에요? 물이 없는 것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바다 곁에 있는 사막에 있다는 얘기는 그 바다를 의지한다는 얘기죠. 근데 바다가 쓴물, 바로 뱀이 토한 물이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온전한 주인이요 그들의 의지가 되어지는 것이 완전히 사단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13장에 얘기했던 경고와 같이 그들에게 경고가 다시 이제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지냐?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회오리 바람이 오는데
그 회오리 바람이 한 겹이 아니라 네 겹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회오리 바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회오리 바람은 아주 두려울 정도로 강한 회오리 바람이다.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회오리 바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바람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표현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아 육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구나. 또 이것이 영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을 또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자, 이 엘람은 무엇이고 메대는 무엇인가? 창세기 10장 22절을 보면 이 엘람은 셈의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셈의 아들의 후예이지만 이스라엘도 셈의 아들의 후예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셈의 아들들 중에 이 바벨론이 나온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워진 나라가 또 메대와 파사예요. 이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은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네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서 파수꾼들이 가서 서서 귀 기울여서 자세히 일어나는 것들을 듣고 또 밤을 세워서 파수를 하면서 보니까 바벨론이 함락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함락되어진 것은 무엇이 무너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무너져 땅에 떨어졌도다. 바벨론의 무너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때 구약시대의 나라의 무너짐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의 무너짐도 함께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무너지고 결국은 그들이 의지했던 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신이라는 것을 알게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세우시고 무너뜨리게 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13장에 바벨론에 무너질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파수꾼을 세워라 그러면 그들이 무너진 것을 너희가 알게 되어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자들이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자들은 남아있는 자란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유다 땅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포로가 돼서 다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고통하고 있었던 노예 생활을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이 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의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때가 있냐 하면 또 싹이 나는 때가 있고 피 무성해질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는 것을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아래 노예 생활을 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때도 있다. 자, 근데 이 메대와 파사가 바벨론을 침공했을 때 누가 그들의 왕이었냐면 고레스가 그들의 왕이었어요. 근데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메대와 파사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데 왜 고레스 왕을 구원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쌓도록 허락하는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는 칙령을 발표하는 왕이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동안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메대와 파사의 왕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한 왕이기 때문에 그 원의 왕으로 표현이 되어 진다.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고레스 왕에게 그 권세도 주고 지혜도 주셔서 다스리게도 하시고 또 고레스 왕은 이방인의 왕인데도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하는 감동을 주어서 이방 왕이면서도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을 다시 짓게 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던 그 고통 속에서 내게 어떠한 행복한 또 은혜를 주시든 그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든 내 심령이 다시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어느 때냐?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다.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 찾으라. 우리가 주님이 그 때를 주실 때가 바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그날이다 이 말이야. 내게 은혜 주실 때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찾고 들어야 돼요. 때가 늘 있는 건 아니에요. 늘 내가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들려지게 하는 게 늘 있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는 왜 주시느냐 하면 그 은혜의 말씀을 지금 쌓아놔야지만 말씀이 없을 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너희는 그의 이름을 부를 만한 때에 부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할 때예요. 이때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채우고 채워야 할 때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지 만나지도 못할 때에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부르짖다 보면 주님이 어느 날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이 들으신 것을 무엇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냐 하면은 다니엘서 2장을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와서 해석해달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벨사살 왕도 꿈을 꿔요. 근데 이러한 꿈들이 왜 그들 왕이 그 꿈을 꾸느냐, 왜 그들이 꾸고 다니엘이 가서 그 꿈 해몽을 하게 하느냐, 그것은 다니엘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거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왕들에게 또한 그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꿈이 무엇이냐? 다니엘서 2장을 가보면 그가 신상을 꿈을 꿉니다. 아무도 그걸 알아맞히지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혀요. 큰 신상의 꿈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진 그런 큰 우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우상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는데 보니 그 머리의 금은 바로 바벨론이다.
그리고 그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파사라, 그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된 것은 알렉산더의 대항에 의해서 통일되어지고 그들이 지배를 받게 되어진 것. 지금 이 신상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 일대에 그 지역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바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존재로 우상으로 쓰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우상으로. 자, 그렇다면 그 우상이 누구도 지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지배했어요.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이 왕들이 바뀔 때마다 지배를 당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어요. 메세어 파사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헬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어요. 이 신상이 세워졌던 그 네 나라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지배를 당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던 유다가 완전히 예루살렘 폐방은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우상으로 세워진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배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지배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우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과 온 지역을 지배하게 되어지는가는 우리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메대와 파사이에서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를 우리가 아셔야 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심에 그때가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아멘. 신상을 봤는데 신상이 뭐에 의해서 무너져요?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은 손을 대지 아니한, 징을 대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게 되어 있어요. 번제단을 쌓을 때 손을 대지 아니한 돌로 번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손을 대지 아니한 돌로 번제단의 네 구탱이에 뿔을 세우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정말로 손을 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뿔같이 생긴 돌이 있을까 싶은 그런 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돌이 내 구탱이에 세워져요. 그런데 뿔은 무엇을 상징해요? 능력을 상징해요. 손을 대지 아니하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하늘로부터 돌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돌, 하나님이 내려오신 하나님의 능력의 돌, 그 돌이 와서 이 우상에 발을 때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상은 머리부터 바벨론, 메대, 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인데 그 밑에 발을 쳤는데 이 우상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의미해요. 발을 친 것은. 근데 우상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고 그 우상이 세워져 있고 그 우상이 안악자손과 같이 두려움의 존재로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하늘로부터 돌이 내려와서 그 우상에 발을 쳤을 때 그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돌이 완전히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때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는 것 같이 그 친돈들이 다 우상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다 덮여지게 되어진다. 하지만 반드시 우상은 무너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무너짐이 지금 당장 무너질 때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무너지는 것의 시작, 그것을 다른 더 강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와서 무너뜨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렇다면 갑자기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나타난 것은 누굴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악한 것을 드러내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건지셔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나누시고 생명과 사망을 나누시는 일을 하십니다. 뭐가 우상이고 무엇이 참 복음인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복음이 무엇이고 참 진리가 무엇인 것을 드러낸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드러내신 것이 참 능력과 참 생명의 능력, 참 진리의 능력, 참 구원의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낸 거예요. 다른 어떤 복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버림받아진 것 같이, 마치 흠말 거 없는 것 같이, 가치 없는 것 같이 오셔서 저주받은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율법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살아있는 산돌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산돌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보배로운 산돌, 바로 보석이다라는 거죠. 이 보석, 바로 생명이 있는 그 보석, 산돌에게로 나아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도 여러 번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바벨론이 어떠한 것이냐.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섬겼던 신이 무너졌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조각한 신상들은 그 신상들 속에 무엇이 역사를 했겠어요? 더러운 영들이 역사를 했겠죠. 그것을 계시록 1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13절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 바벨론에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래서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환날에 있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나오는데 사람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더라. 사람들을 속이고 속이는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그 영은 귀신의 영이다. 더러운 영이다. 귀신을 뭐라 그래요?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 푸른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닌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사단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의 종이 되어져서 권세가 다르게 역할이 다르게 역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복음, 참남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용의 입, 적그리스도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록 18장 2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사야서 21장 10절 말씀에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어졌다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바벨론이 함락되어지고 그들이 섬겼던 조각한 신상들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무너졌던 것처럼 계시록 18장 2절에 하는 말씀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무너졌다는 건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모여지는 처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심령이 귀신에 거하는 처소가 되어지고 더러운 영들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처소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으로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변질된 음녀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교회가 음녀가 되어지고 교회가 귀신의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곳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전파하고 주의 종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교들이 무너져서 사단의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배출해내는 학교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들이 실체가 드러나고 그들이 가증한 것들이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라고 신학을 가리킨다는 교수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학교가 무너진 거고 거기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에 대한 앙케이트를 조사했더니 3분의 2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니네가 오늘 그걸 볼 것이다. 어떻게 봐요?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내게 보고하게 하여라. 그래서 이사야가 파수꾼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때 4절 말씀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정말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무너짐이 그들 가운데 온 것을 이사야가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린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할 재앙이 정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릴 정도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늘 전화로 대화하신 분 말씀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교계에 소망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 같이 안 느껴질 만큼 소망이 안 보인다고 그 정도 무너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정말 소망이 안 보일 정도로 바벨론이 강성하고 강대한 나라였고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나라였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는 거죠.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푸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전쟁이 없을 것 같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안할 것 같이 파수꾼만을 세워놓고 식탁을 베풀고 먹고 편안하고 전쟁이 없을 것 같은 상태예요. 우리 심령들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고 평안하고 평안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활이 미끄러지도록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이 말이에요. 네가 가진 믿음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세워지도록 해라.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화살이 너를 향해서 날아올 때 너는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 어떠한 전쟁 속에서도 영적인 사단의 공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화살이 그 거짓 복음이 나에게서 나를 찌르고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성령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절대로 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라 이 말입니다. 내 귀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눈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심령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는 정말 악한 영이 내게 침범하지 못할 만큼 전실갑주를 입은 자로서 파수꾼을 착 세워서 지금 이 시기에 이 시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잘 파수꾼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잘 보고 아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이 파수꾼을 세우라는 얘기는 깨어 일어나서 잘 살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름 바른 방패로 딱 무장되어진 그러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이 마지막 때 이러할 일을 말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2절에 말씀하여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지 어느 날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지경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부지불식간에 그 강대한 나라가 무너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준비되지 못하여서 함께 멸망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믿음의 방패에 기름을 바르셔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그 일곱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정말 성령이 오늘 교회라고 하는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어있어서 준비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교회냐 이거죠. 나는 그 일곱 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느냐. 하지만 오늘 성령이 내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파수꾼을 세워 깨어있는 자이냐.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장차 임할 일, 장차 임할 모든 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이 모든 심판의 날을 이루시는 그 때에 능히 피하고, 때를 알아야 피하죠. 예수님이 그 말씀 하잖아요. 너희가 깨어있으면 도적이 언제 임하는지 알아서 그 도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도적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도적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내 심령에 절대로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로 또 이사야가 5장에 표현했었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절대로 작은 여우도 어떠한 도적도 침범하지 않도록 깨어있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기름 바른 방패를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 임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잘 이고 인자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8절을 보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그가 본 것은 뭐예요? 무너지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파수꾼을 세우니까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만 보이더이다. 이건 뭐예요? 무너지는 거 볼 때 너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볼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여 저 영혼들을 어찌하오리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찌하오리까?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어있을 때 주님 앞에 두 가지가 내 안에 있어져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얻은 기쁨에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 말씀을 계시록 18장 20절에 말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누가 기뻐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은 자들, 핍박받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 그랬던 자들이 다 기뻐하는. 그런데 그 애통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그 기쁨과 함께 찾아오는 건 애통이라는 거야. 무슨 애통?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멸망을 애통하는. 계시록 18장을 보면 땅의 임금들이 그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통함으로써 어떤 일이 나요?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이런 자들이 있을 때 너희들은 그들을 건져내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죠. 파수꾼만 세워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차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전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자 봐라, 너희들이 심판이 절대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심판이 이와 같이 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 우리는 지금 돌아올 때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를 부르고 그를 찾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시고 주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